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산재입니다. 요즘 그 날씨가 며칠 좀 포근하더니 또 갑자기 또 쌀쌀해졌네요. 오늘은 그 단양에 있는 그 오지마을 피화기 마을을 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도로에서 그 산길을 한 2km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피화기 마을 피화기 마을 이정표가 보이네요. 여기서 한 2km 정도 들어가네요. 아주 산속으로 그냥 깊이 있는 것 같아요, 위치가. 야, 오지 중에 오지네, 진짜. 이렇게 산길로 2km를 들어가야 합니다. 나오는 차하고 마주치면은 교행하기가 조금 힘들긴 힘든데 중간중간에 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겠죠. 아우 상당히 지대가 높습니다. 단양에 그렇게 제가 1년에 몇 번씩 그렇게 여행을 오고 그래도 피화기 마을은 안 가봤는데 상당히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네. 피화기 마을 도착했습니다. 야 여기가 피화기 마을인데 왜 차가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밑에다 차를 대놔야 되겠네. 차를 몰고 위에까지 올라가려고 했더니 요 앞에서부터 구경할 게 많네요. 그래가지고 차를 마을 입구에 세워놓고 올라가겠습니다. 반갑다. 반갑다. 그 옛날 상태 그대로 있네요. 모양 그대로. 거주는 안 하는 것 같고 요 밑에는 사람이 살고 있네요. 근데 위에는 그냥 창고를 쓰는 것 같은데. 이야 아주 그냥 얼마만에 보는 풍경입니까 이거. 이야 이거 여기 부엌 이 부엌인 것 같은데 부엌이 뒷문 쪽에 이렇게 꽃들이 이렇게 피었으니까 참 정감이 가네요. 옛날 생각나네. 아 정말 멋집니다. 하, 완전 작품이네 작품. 야 뻐꾸기 울음소리는 이 피화기 마을 와가지고 듣네. 정말 오래간만에 듣습니다. 뻐꾸기 소리. 야. 내일 아침에 이쪽 피화기 마을 쪽에 안개가 조금 낄 것 같은데 아침에 한번 올려가 미리 답사로 왔는데 아 정말 멋집니다. 이거는 마을에서 만들어 놓은 정자인데 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었나 봐. 이게 좀 화장실인가? 아 정말 멋지네. 이게 옛날에 마을 주민들이 그 사랑방 역할을 했던 곳인데 야, 그 노화지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노화지붕 위에 이렇게 낀 거 보세요. 야 그냥 자연 그대로네.
뻐꾸기 소리 정말 오래간만에 들어보네. 이 퓨하기 마을에 오니까 뻐꾸기 소리도 듣고. 이게 화장실인가? 볼까요? 아, 화장실이 아니고. 아, 무슨 선앙당 같은 그런 곳인가 봐요. 아, 보세요. 이거 노아주변 위에 이거 이끼 낀 거 정말 멋지네. 정말 멋지죠? 아, 정말 뻐꾸기 소리 오래간만에 들으니 정겹네요. 옛날에 그 시골에서, 아, 이런 데서 밥 해먹고 다 이렇게 살았거든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부엌문 바라보고 이렇게 엄마 생각나네. 아, 정겹죠? 이 뒷뜰에 이렇게 꽃들도 있고 그런 거 보니까. 아, 너무 멋지네. 정말 멋집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 이야. 요즘 신세대들도 이런 풍경을 보면 좀 느낄까요? 아, 지난 세월을 자꾸 되짚어보게 되고 정말 멋집니다. 뻐꾸기하고 부엉이는 또 왜 우는 거야? 또 오늘 같은 날 뻐꾸기하고 부엉이가 울어버리니까 마음이 좀 울적하네. 고향 생각도 나고 엄마 생각도 나고. 집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집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아, 제가 뒤뜰에서만 찍었는데 앞마당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 진짜 멋있네. 살고 계시네요. 아, 뒤는 저기 창고로 쓰는 거예요? 현재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 그거 부엌인가? 아, 부엌인가? 옛날 집이 다 허그러지고 막. 아, 근데 어떻게 안 얼었어요? 아, 너무 멋있네. 아주 얘기만 듣고 단양에 그렇게 와봤어도 여긴 안 들어와 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한번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사진 찍는 사람인데. 야, 진짜 멋있네. 이쪽은 사용 안 하는 거죠, 저거는? 네. 어. 야, 진짜 멋있네. 아, 이쪽은 방이었고 이쪽은 부엌이었나 봐. 네. 야, 진짜 멋있네. 근데 이게 또 정겹잖아요. 현대식으로 바꾸면 또 멋이 없어. 야, 진짜 멋있네. 박스도 있고 그냥 그대로 있어도 이 자체가 정겨운 거야. 야, 이 부엌하고 이 방하고 또 이렇게 연결이 됐네. 야, 진짜 정겹네요. 이거 얼마만에 보는 풍경이야, 이거. 이야, 진짜 멋있네. 이 소품 하나하나도 다. 이야. 너무 멋있네. 이야. 그래도 이거 지붕을 다 개량을 안 하시고 그냥 사시네. 여기는 예. 집인데 예. 이렇게 이 집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고. 아, 아, 이 집은 이래도 새진 않나 봐. 그렇죠. 야, 대단하네. 너무 정감이 가네. 이런 노아 집이 좀 많이 있나 봐, 여기. 아니요, 여기만 있고 이쪽 집이 하나 있었는데 예. 지붕을 개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 노아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명물이네. 이거 걸으면 안 되네. 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앞면만 놓아있지. 그렇지. 응. 저거 다 헐어버리면 멋스러우면 다 없어지지. 네. 그렇죠. 손질을 놓아집을 자꾸 손질을 해야 되는데. 네. 아, 정말 멋있다. 우리는 이런 게 흥미 있지. 저런 새로 지은 집은 흥미가 없어.
옛날 생각나니까. 다 이런 데서 컸잖아요, 우리. 그쵸. 예. 네. 당장 그 엄마가 나올 것 같아, 부엌에서. 옛날에 저희도 다 이런 데 살았죠. 다 저런 데 살았죠. 이야, 정말. 뭐, 그렇지. 들어가 멋지게 하고. 그렇지. 아, 우회로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네. 고맙습니다. 예, 예. 마을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이 집이 아주, 노아 집이 아주 명물인데. 아, 이쪽 집들은 스웨터 지붕 옛날 집 그대로인데, 거주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멋있다. 이제 폐가루 그냥 남아 있는 것 같고, 야, 옛날 풍경 그대로 있네. 어, 요 집하고 요쪽 집하고 틀린 집이네요. 집이 틀린 집이야. 이렇게. 정관도 파는 것도 있고 현재 폐가로 남아 있습니다. 이야. 그냥 옛날에 그 농사 지던 그 상태대로 그냥 놔두고 그냥 다 떠나가셨네. 이야. 이쪽 창고 같고. 아, 그냥 고향 생각 절로 납니다, 그냥. 지금 폐가루 좀 남아있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주 삶의 흔적들이 그대로 묻어나요. 생활용품들이 그대로 있어, 하나도 안 치우고. 아. 그 군데군데 연대식으로 바꾼 건물들이 있긴 하지만은 옛날 가옥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몇 채 있네요. 상당히 정감이 가는 그런 풍경들이. 앞마당에 이렇게 자라있는 꽃은 이 엉겅퀴가 생기긴 생겼는데 엉겅퀴가 이렇게 큰가요? 아, 엉겅퀴가 맞긴 맞네. 야, 또 이렇게 큰 엉겅퀴는 또 처음 봅니다.
그래도 피하기 마을이 대부분 현대식화 다 돼 있는데 한 세 집 정도가 옛날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네요. 그래도 그 세 개 마을이 피하기 마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 머지않아서 그 집들 다 헐려버리면은 아, 피하기 마을의 그 존재도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좀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